죽겠다 소들아. 자, 사스카툰에서 카놀라 아침을 싣고요. 이제 캠로즈까지 6시간인데 4시에 닫기 전까지 가려면 한 번도 안 쉬고 가야 됩니다. 오늘 아침에 눈이 또 엄청나게 왔는데 재밌겠네요. 또 눈이 온다고 안 갈 수도 없는 거고, 늦게 가면 오늘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4시부터.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내리는 게 제일 좋죠. 그리고 내리고 바로 그 옆에서 농장에서 또 캐놀라를 실어서 또 사스카툰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싣고 내리고 싣고 오는 게 제일 좀 편하죠.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사스카툰에 와서 내리면 오늘 같은 날이 제일 괜찮은 날이에요. 여기서 6시간 가는 짐이 좀 디스패치가 좋은 일을 찾아서 이게 가서 내리면 제가 450불을 벌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에는 거의 제가 한 1800불, 2000불 정도 제가 벌어내요 하루에.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버는 만큼, 그러니까 회사에 벌어다 주는 만큼 제가 커미션을 받는 구조라, 그 하이웨이 그 롱하울 하시는 분들 마일리지당 받는 그 계산법이랑 좀 달라요. 저는 건당 제가 벌어오는 수입에서 그 일정 퍼센트를 제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커미션 구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할 수, 더 벌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롱하울 하시는 분들도 뭐 하루에 열심히 달려서 1000km, 1200km 달려도 그 고정된 거리가 있잖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아침에 지금 8시부터 실어서 1시간 실고 6시간 달려서 1시간 내리고 8시간이죠. 8시간 동안 450불을 버는 겁니다. 시급이 50불이 좀 넘겠죠. 물론 별다른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요. 그리고 바로 또 옆에서 1시간 이내에 실어서 다시 5시간 거리에 있는 사스카툰, 그래서 사스카툰까지는 1시간 좀 안 걸리거든요. 사스카툰까지 아침에 와서 배달을 하면 또 다시 300불을 벌 수 있으니까 보통 750불.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 제가 하는 일은 700불, 800불까지도 벌 수 있어요. 대신에 열심히 달려야겠죠?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. 경무가 여진아 서진아, 아빠는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. 간다!
시간 11시인데요 아직 아침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.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차 점검하고, 근데 눈이 엄청 와서 그 파마한테 7시까지 간다 그랬거든요. 이제 7시 반쯤 도착해서 싣고 9시에 출발해서 지금 사스카툰 지났는데, 지금 뭐 시간이 약간 이따가 기름 넣으면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라 오늘 내식 전에 못 가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. 그래서 아침으로 견과류랑 사과 주스 먹고 있는데, 뭐 견과류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. 뭐 다 몸에 좋다 그러니까. 웬만하면 아침에 라면을 안 먹으려고 해요. 매일 아침에 라면을 먹다 보니까 편하긴 한데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커피도 안 먹습니다. 제가 커피를 안 먹는 이유가, 트러킹을 하면 커피는 정말 뗄 수 없는 음료수인데 정신을 항상 깨어있게 하려면, 초반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커피를 하루에 10잔도 넘게 먹더라고요. 새벽 1시, 2시까지 운전하고, 그 다음날 또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출발하고,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하죠. 깨어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자고 있어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는데, 회사를 옮기면서 결심한 게 한번 커피를 안 먹고 피곤하면 그냥 자자.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제가 회사를 옮긴 이유도 너무 무리하다가 몸에 이상이 온 것 같아서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뭐 별 이상은 없었는데 매일 피곤하더라고요. 집에 가도 잠만 자게 되고. 커피가 맛있는 거는 알겠는데 한번 먹다 보니까 중독도 되고, 카페인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몸은 피곤한데 계속 머리는 안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무리를 하게 되고,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. 지금 커피를 안 마신 지, 뭐 거의 안 마시는 거 아니고 사람들 만나면 한두 잔씩은 먹는데, 일할 때는 거의 안 먹습니다. 운전할 때는. 3년을 안 먹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 잠도 잘 자고, 제가 예전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심했거든요.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거의 속이 너무 아파서 잠을 깰 정도로.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. 뭐 빈속에 커피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아침 많이 걸르고 라면 많이 먹고. 그래서 뭐 거르진 않았더라도 아침에 뭐 견과류나 주스를 마시는 편이에요. 웬만하면 아침에 밥을 먹고요. 저는 뭐 밥 먹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물 말아서 간단하게 김이랑 뭐 김치랑 해갖고 간단하게 먹고, 뭐 점심에 시간 있으면, 제가 점심은 많이 먹는 편이에요. 오히려 저녁보다 점심을 더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서. 아무튼 캠로즈까지 지금 3시, 5시간 남았습니다. 지금 내비게이션에 3시 도착이라고 써있긴 한데 지금 알버타는 10시고 아직 5시간 더 가야 되네요.